안녕하십니까. 개인사업자 실전세무 5분 특강의 송민아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동사업과 기장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사업은 말 그대로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손익도 같이 나눠 갖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공동사업은 단독사업과 다르기 때문에 제가 공동사업으로 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이렇게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공동사업, 동업계약, 공동사업에서 동업계약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 동업계약서에는 우리가 같이 그 구성원들이 손익분배 비율, 출자 비율, 어느 누군가가 공동사업의 대표자가 될 것인지 다 정해서 기재를 해서 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사업을 운영을 하게 되면 저는 이제 사업자 등록증 제출을 할때 공동사업, 이제 공동사업 등록을 할때 동업계약서를 제출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공동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그 수입하고 비용이 집계가 되고 소득이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소득을 공동사업 그 멤버들끼리 그 손익분배 비율 정한대로 각각 비율대로 나눠서 손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공동사업은 사업자 등록할 때 공동사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라는 걸 작성을 하는데 이 동업계약서 안에는 누가 출자비율은 어떻게 되고 손익분배율은 누가 얼마큼 갖게 되고 대표자는 누구인지 기재를 해서 제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사업을 운영해서 공동사업장 자체의 수익이 얼마인지 경비가 얼마인지 소득이 얼마인지 집계가 되면 각각 나의 손익분배비로 이 소득을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배비율만큼 받은 소득에서 나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서 토속세를 계산하는 흐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에는 공동사업일 때 기장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동사업일 때 기장의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그 앞전 시간에 단독사업은 단독사업대로, 공동사업은 공동사업대로, 별개의 사업자, 별개의 납세 의무자로 판단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동일한 패턴입니다. 자, 공동사업은 공동사업대로 기장의무를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단독사업은 단독사업대로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동일한 공동사업은 하나의 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직전 연도의 수익 금액을 모두 합산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공동사업이 이제 구성원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에 별개의 사업자로 판단해서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쌀국수집을 저 혼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 김밥집과 소미업은 갑과 을이랑 같이 이제 둘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기장무 판단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단독은 단독대로, 공동은 공동대로 판단을 하지만 이 공동사업에서 구성원이 같으면 같은 사업장, 연장되는 그 업종만 두 개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두개 같이 묶어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쌀국수집은 쌀국수집대로 이제 기장음을 판단하고 김밥집과 소미업은 공동사업이지만 구성원도 같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장으로 모아서 기장음을 판단하는 것이죠. 실제로 좀 숫자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제가 2017년에 저 혼자 단독으로 제조업을 영위를 했었는데요. 그때 수익 금액이 3억 2,500만 원입니다. 근데 또 계속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것의 수익 금액은 5천만 원이었어요. 자, 그럼 2018년도 기장무는 어떻게 될까요? 단독은 단독대로, 공동은 공동대로. 그렇지만 이런 공동도 그 안에 구성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저의 단독 사업인 제조업은 단독 사업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저의 제조업 2.5억은 제조업의 기준금액, 복식부기 기준금액인 1.5억보다 크기 때문에 단독은 2018년도에 기장의무는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자, 그럼 공동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좀 볼게요. 공동사업은 공동사업대로 보기 때문에 공동사업 수익 금액이 5천만 원이잖아요. 그 5천만 원이 기준금액이 부동산 임대업의 복지부기 기준금액인 7,500보다 작기 때문에 공동사업은 간편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동사업과 기장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실전세무 5분 특강의 송민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